요런 거는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거. 이거 왔어, 왔어. 오늘 어디? 풍물시장. 지금 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날 음악. 옛날. 여기는 모든 게 다 빈티지. 우리 옛날에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우와, 이거 봐. 생선 자물쇠.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우와, 방패. 어? 딱 이거, 이게. 이런 게, 여기 있다는 게, 그러고 이거 100년 동안 안 건드린 것 같아, 되게 들어.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가장 오래된 거를. 가장 오래된 거? 아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풍물시장 처음 와보는 건데, 여기 있는 건 진짜로 빈티지 옛날 물건이에요? 제일 오래된 게 얼만큼 된 것 같아요? 고조선. 고조선이면 몇 년 된 거예요? 기원전 한 2000년. 우와! 아저씨 갖고 계세요, 고조선 거? 어? 어떤 거예요? 비파형 청동 칼. 검?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보로 정해진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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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다가 싸갖고 그냥 여기 놔두셔도 되는 거예요? 이쪽 봐요. 여기 상형 문자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잘 봐. 오, 진짜 뭐 있어. 그리고 이게 보면은 원숭이 아니야, 사람이? 네. 이게 진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손잡이에다가. 과정을 얘기한 거라고. 우와. 아저씨 그 저거 어디서 보셨어요? 고인돌 있어 옛날부터. 네. 그 거기서 나오는. 진짜? 아저씨 한 얼마예요 이게? 500만 원. 아 2000년. 2000년 더 된 거지. 더 된 건데 500만 원이면은 이거를 2000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걸 2000년 동안 잘 보관을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루에 1원도 주지 않은 거 아니야?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번, 와, 진짜? 우와! 이 성냥갑, 요새는 이거 성냥갑 이렇게 안 나와, 그죠?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그죠? 요건 한 몇 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맞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옛날에는 성냥이 어떻게 됐냐면, 진짜 오래된 거는 요 밑에 하얗게 돼 있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탁 하면 켜지는 거였어. 근데 딱 성냥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성냥갭은 얼마예요? 요건 만 원. 네. 화랑은 15,000원. 그때 팔던 것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7년 닭이에요. 57년 닭? 어? 우리 형하고 나이가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딱 그때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것도. 그렇죠. 근데 제가 솔직히 해서 그 칼이 있는데 2000년 넘은 거랬거든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좀 오래된 거 보여드릴까? 그럼 진짜 오래된 거 한번 보여줘보세요. 맞아.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 불과 이게 된 게 한 100년도 안 된 거예요. 네. 네. 이거 지금 100년도 안 된 이게 얼마예요? 한 요런 게. 내가 여기서 판매하는 게 5만 원. 에? 왜 그렇게 싸게 파세요? 나를 다 죽였어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는 칼이 아니지. 이거는 뭐냐면 편지 같은 거 뜯을 때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럼 또 뭐 신기한 거 아저씨가 뭐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려 내가? 예? 네? 예. 네. 오케이 렛츠 기릿. 이게 무슨 프로예요? 워서맨이라고? 내가 이거 써놨잖아요. 귀한 화강석으로 된 족보함. 이게요? 예. 네. 이거 지금 명품에서도 이거 지금 내가 한번 보낼까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게 잘 사는 집안에서만 족보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옛날에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했잖아요. 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족보는 대응 안 돼요. 이 안에 보면 있다. 우와! 족보가 있어요. 우와! 이게 얼마큼 오래된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한 150년 미만 정도.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화재를 대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대로. 이거 정말, 이거. 요거 한 100원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이구,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다 100, 이거 한 300원 다시 들어갔어. 야! 딴딴딴
이게 The Big Boss라고 이소룡의 첫 작품이야. 아니. 이야, 있네. 비디오 테이프 갖고 계셨던 분은 담배를 엄청 많이 피신 분이야. 오, 이게 딱 바로 내 시대지. 카세트 플레이어. 이야, 이런 전화 니네들 써봤냐? 못 써봤지? 돌려지는 거. 이야, 난 진짜 이런 전화 써봤지. 그러니까 여기선 하루 종일 보면서 보물을 하나 찾는 그런 가게들 같아. 딱 봐도 얘는 어디 가든 있어. 어? 얘는 어디 가든 있어. 이 나중에 이게 이런 가게 이렇게 딱 있을 거야. 이거 2000년 된 뽀로로. 여기서 나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야, 이런 거. 이건 옷을 띄면은 요 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걸치는 거야. 요즘은 없잖아.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내가 그냥 맥콜. 오란시바. 오란시바 저거. 내가 기억하는 오란시병은 저거야. 오란시바. 아, 아니, 오란시 보라고. 오, 저 로봇. 아, 나 저 로봇 어렸을 땐 저렇게 생긴 걸로 알았었지. 각지구. 뭔지 알지? 나 저 로봇 갖고 싶어. 이거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시지? 그냥 어디 계시? 어떻게 그걸. 아, 저기 있네. 여보세요, 예. 네, 여기 지금 그 가게 앞에 와 있는데. 예, 예. 아, 바로 뒤에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좀 다른 것만 좀 하느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아, 그러면 제가 찾아뵐게요. 이런 라디오는 우리 옛날에 다 집에 한국에 있었었던 거야. 라디오로 드라마를 들었었지. 태권소년 마루치아라체라고 알아? 와, 이런 식. 공중전화. 공중전화인데 이런 공중전화는 어디 있었었냐면 다방 같은 데 가면 안에 있는 공중전화들. 와, 저기 나훈아 선배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퀸이다. 퀸인데 1982년, 3년도에 내가 저 공연을 보러 갔었어. 퀸 공연을 직접 보신 거예요? 직접 봤지. 프레디 머큐리. 저건 얼마예요? 이거 6만 원에. 아, 이게 수입판이라서 좀 비싸구나. 사장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제일 비싼 LP 모은 것 같아요. 인강도? 저건 얼마예요? 한? 25, 30 해요. 와, 왜냐면 귀하니까. 해외판, 미국판들은 되게 많거든. 전 세계로 찍어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뭐 알라딘 이런 것도 되게 비싸거든. 모션 픽처 사운드트랙. 이거 구독자한테 좀 좋겠는데. 들어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봐. 이거 알라딘 구입해 갖고 가자. 내가 딱 기운데. 와, 이거 봐. 봉투도 루이비. 이걸 이렇게 해서 구독. 야, 좋다. 와, 나 이분들 나 기억나. 이미자. 내 생각에 5, 60대. 이런가요? 이거 내 나이층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그분들은 이걸 진짜 직접 사서 드신 분들 많으니까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let's get it. 와. 근데 저보다 지금 스킨톤이 나는 비슷한 것 같으신데? 나훈아 형님, 나와주세요 한번. What's up, man? Let's get it. 여기 뭐 2층 가면 먹을 것도 팔아요? 네, 여기 들어가셔도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어디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원래? 오케이, let's get it. Bam. Yo, bam. 안녕하세요. 지금 몇 살? 29. 29? 네. 여자친구, 남친구? 직장. 아, 직장. 여기 젊은 친구들이 오나? 못 봤어요, 저희가. 저희가 가장 젊은. 나도 여기서 가장 거의 젊은 것 같아. 무슨 회사 다니는데? 푸켓. 아, 그 요리하는 페이지. 어, 유튜브 채널이구나. 그럼 홍보할 시간 줘야지. 어? 일단 여기서 내가 딱 2초 줄게. 하나, 둘, 큐! 안녕하세요. 오, 뺨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걸 먹으면 뭐에 좋아요? 폐 나쁜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그러는데. 전 뭐지? 자연 그대로. 가정의 평화, 거시기로 지키. 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먹으면 남자도 뺨. 그러면 여기다가 10초 될 테니까 뭐에 진짜 좋은 건지를 얘기를. 하나, 둘, 큐! 아, 먹어보면 알지. 먹어, 그게 정답이에요? 저 먹어보셨어요? 아, 그런 걸 내오고
왜 먹어?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필요 있어. 필요 있어요? 이거 먹으면 뺨이에요? 맛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 네, 한번 드셔봐요. 와, 먹자. 일단 한번 봐보자. 칼치조림, 칼치구이, 부대찌개. 오, 많네, 저게.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뭘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저희 갈치조림도 괜찮고요. 생선구이. 어, 진짜 싸네. 그러면 파전하고 생선구이하고 된장찌개 하나. 오케이. 파도 많지만 안에 새우도 이거 새우 봐. 파 사이사이 이 밀가루 반죽이 통통하게 느껴져. 근데 또 그 안에 이 새우가 있는데, 어! 봐봐! 놀라만은! 이게 파전이냐? 해물전이야. 너무 맛있는데 목 되게 맛있어. 근데 어머니 이 안에 이거 청양고추죠? 어. 와. 어 시원해. 와 근데 진짜 맛있어. 국물이 두꺼워. 난 이 집은 내 생인데 음식을 잘하시네요, 그죠? 여기 얼마큼 되셨어요? 서울운동장. 그래서 이 맛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 나? 나 다 맛있어. 솔직히 얘기해줄까? 우리 여태 간 식당들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게임 끝. So, what's up, man? 오늘 어디? 서울 풍물시장. So, 진짜로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자기만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조금 배워가면서 하루를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서울 풍물시장 많이 와주시고 All the hot places, 댓글, follow, subscribe. What's up, man? will be there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Bam! Woo! 아무도 없어. 요, 한번 해주세요. One, two, three, 한번 bam! One, two, three! 와,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 여기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 우리 집에 있었던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할머니 옛날에 계산기 쓰지 않고 이거 쓰셨었어. 동대문 시장에서 잠자하실 때 이걸로 옛날 교과서들. 우와. 아 맞아. 여기 이름이 김식은. 식은 씨는 나랑 비슷하네. 낙서를 되게 많이 하셨어. 김식은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식은 씨 이거 보시면 연락 주세요. 구독, 팔로우, 알람은 죽여버려!